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셔츠 봉제 편두 번째 편이고요. 오늘은 끝이에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몸판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소매를 달 때 몸판 옆선을 옆에를 박고 어깨를 박고 소매 옆에를 박아서 이렇게 달아줘요. 자, 그런데 셔츠만은 그렇게 안 달고 셔츠만은 어깨 부분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주고 소매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을 해요. 그것도 통솔 처리로 연결을 하는데 통솔 처리를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와우, 시접이 균일하게끔 나오게끔 통솔 처리를 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균일하게끔 나오는데 끝부분은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시접의 끝부분이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막 한쪽은 조금 덜 빠지고 덜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이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냐? 스티치를 때려요. 먼저 겉에서 받고 그리고 스티치를 한번 한쪽을 넘긴 다음 스티치를 고정을 한 다음에 제껴가지고 겉에서 안에서 또 박아주는 방법을 써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하다 만 거, 저번 시간에 어깨 연결하고 이랬죠. 자, 암홀을 한번 소매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펼친 상태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소매를 옆에를 박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홈줄이기, 그러니까 셔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매를 먼저 펼친 상태에서 암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겉에서, 자, 보시면 겉에서 안에서 박는 게 아니라 겉에서 0.5mm, 얇게끔 0.5mm를 겉에서 박는 거예요. 겉에서. 지금 통솔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0.5mm로 소매 박고 또 반대로 내려서 몸판 박고 겉에서 0.5mm 정도로 바싹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지금 통솔 처리하는 거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박아볼게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몸판 쭉 연결시켜 줄게요. 자, 몸판 쭉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소매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겉에서 박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통솔이기 때문에 겉에서 0.5mm를 박고, 자, 그 다음에 스티치 노르발로 바꿔주신 다음에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요번에는 안쪽이 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0.5mm로 넘겨가지고, 요렇게 사이박음 스티치라고 하는데, 사이박음식으로 해서,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서 시접을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로시라고 해서 바싹 통솔 처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다려서도 가능한데, 이렇게 박아주시네요,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집은 다음에 안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우리가 이제 시접 0.5mm로 잘랐으니까 0.7mm 정도로 스티치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박는 거예요. 지금도 안쪽에서 0.7mm 정도로 박으면 아까 스티치를 때려놔가지고 잘 이렇게 빼져요. 자, 이번에는 컵푸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컵푸스인데 우리가 보통 양쪽을 마감 처리를 한 다음에 컵푸스를 다는데, 자, 선생님은 양쪽을 마감 처리를 나중에 하는 스타일이세요. 자, 쭉 이렇게 박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부분을, 양쪽 끝부분을 접어서 나중에 박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코너 따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송곳으로 쭉 나오고 반대편도 접어서 마무리. 그래야지 이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박다 보면은 좀 밀리거나 이래서 끝부분이 삐져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제는 박았으면 위에서 시접을 넘긴 다음에 스티치로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스티치로 잘 고정해 주시면 돼요. 스티치로 고정할 때는 밑에랑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밑단을 처리를 할 때 밑단을 손으로 말아박기에는 곡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뱃놀로 사용을 하셔서 말아박아 주시면 편해요.
자, 뱃놀로 한번 받고 제껴서 또 받고 그 다음에 뱃놀을 빼주는 식으로 뱃놀로 박아주시면 돼요. 뱃놀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뱃놀 진짜 편해요. 자, 뱃놀이 넓은 걸 반으로 쪼개서 쓰고 계신 거예요. 자, 뱃놀 다 박았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냐면 카라예요. 카라인데 보통 저도 카라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줄 때 끝부분 있잖아요. 카라 끝부분을 실을 넣어서 딱 박아주고 톡톡톡톡 빼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실 넣는 걸 까먹어. 리빠 다 박았는데 실을 못 넣어요. 그럼 어떻게 송곳을 막 잡아 빼고 그럼 여기 끝부분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 그런데 장인 선생님은 저희하고 다르게끔 하세요. 자, 얘기를 해드리면 먼저 옆에 부분을 쭉 박아요. 그 다음에 시접을 한쪽 넘겨서 시접 스티치를 여기를 이쪽 위에 부분을 박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선을 박아요. 자, 저희는 보통 이렇게 해서 기역자식으로 쭉 박아버리는데 위에를 박고 제껴서 박고 뒤집음 있잖아요. 뒤집고 안에서 송곳을 콕콕 넣어주면 진짜 예쁘게 뿅 하고 나와요. 신기하게도 예쁘게 나와요. 저희가 실을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예뻐요. 제가 해봤는데 이게 훨씬 더 예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카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셔츠 하면 카라가 포인트죠.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카라죠. 자, 위에 부분을 먼저 박고 시접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접 스티치 때려 주시고요. 0.2mm 정도로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스티치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시접 스티치를 위에 때리고 우리는 보통 각지는 데를 박은 다음에 실을 넣어서 이렇게 빼는데 자, 그것보다 요 스타일로 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접을 꺾은 다음에 박아 주시는 거예요. 제낀 다음에 그러면 실을 넣고 할 필요 없이 쏙 잘 빠지더라고요. 자, 바싹 이렇게 따낸 다음에 코너도 따낸 다음에 좀 이따 뒤집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를 제낀 다음에 박아 주신 다음에 시접을 따내 주시면 돼요. 자, 송곳으로 인데 왜 안에서만 밀어 주시면 돼요. 송곳으로만 쭉쭉쭉 밀어 주시면은 코너가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요 스타일도 꼭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자, 코너가 예쁘게 빠지기 때문에 실을 넣고 우리가 당길 필요가 없어요. 자, 선생님은 밑에 부분 잘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정확하게 패턴에 맞춰서 그렸고 밑에 건 조금 어바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자, 셔츠가 카라가 제껴질 때 안 그러면 밑에 부분을 바이어스로 해야 되는데 바이어스를 안 하면서도 예쁘게 나오는 방법이에요. 밑에 시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시접을 말아주시는 거 이렇게 마른 다음에 딱 다린 다음에 보시면은 차이가 나면 그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위 카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셔츠에는 밴드가 들어가요. 밴드 부분이 들어가는데 위 카라를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밑에 카라를 위 카라랑 같이 놓고 요 부분들 잘 보세요. 요거가 굉장히 편하게끔 셔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래 카라 밴드를 만드는 방법도 지금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은 두 개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는 좀 여유롭게 재단을 아까 어저께 편에 보시면 위에는 접어가지고 잘 했는데 겉에서 나오는 애는 접어가지고 똑바로 그 패턴대로 떴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넉넉하게끔 한 다음에 조금 넉넉하게끔 재단을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걔는 놓고 잘라요. 아, 무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정을 해주세요. 자, 고정을 한 다음에 0.5mm로 고정을 먼저 싹 두 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 길이가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 뒷중심 체크 넣어주신 다음에 밑에 밴드랑 처리하는 거 볼게요. 먼저 윗부분을 먼저 고정해 줄게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까 하나를 꺾어 놓은 게 있어요. 시접을 그 시접을 꺾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위에서 1cm로 시접을 쭉 직선으로 고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약간 어바웃으로 잘라 놓은 게 있어요. 걔를 가지고 와서 자, 동그란하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쫙 돌려서 쭉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쭉 영상처럼 박아 주시면 돼요. 자, 돌아간 부분이 중요하니까 예쁘게 돌려 주셔야 돼요. 다 박았으면 이제 바싹 잘라 주시면 되고요. 시접을 바싹 잘라 주세요. 그래야지 고로시
그러니까는 뒤집고 이렇게 다리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씨앗을 바싹 잘라주세요. 돌아가는 부분도 바싹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잘 보시면 스티치를 두 개를 꽉 눌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한번 다려주신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잘 빼면서 봤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이 나와요. 자, 초보자들은 한번 다려서 해주셔도 돼요. 두 개를 딱 고정을 해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봉 뜨기 때문에 한번 스티치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스티치로 잘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밑에 건 어바웃으로 자른 거에다가 이제 그려가지고 시접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 시접을 1cm를 쭉 넣을 거예요. 자, 1cm 넣고 이제 나머지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릴게요. 뒷부분을 딱 그린 다음에 시접을 1cm 주고 자르기. 이게 완성 시접에도 그리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 다음에 쭉 제낀 다음에 1cm 시접 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카라를 달아볼게요. 카라 앞 단작부터 쭉 달아볼게요. 자, 중간중간에 낫지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으면 끝에 가서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카라 달 때 시작과 끝 낫지, 뒷 중심 낫지 정확하게 딱딱 맞게끔 다셔야지 돼요. 자, 초보자가 잘 못 달 것 같으면은 낫지를 뒷중심에다 핀 하나 꽂아 놓고 하셔도 돼요. 자, 목하고 이제 쭉 연결을 하셨으면은 자, 스티치로 고정을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는 부분 있죠? 거기에 스티치를 때린 다음에 이제 시접을 안으로 접은 데죠? 접은 데를 딱 놓고 잘 펼치시면서 이렇게 쫙 박아주시면 돼요. 시접을 다려서 꺾어놓은 데가 있어요. 아까 우리 그 꺾어놓은 부분을 위에다가 놓고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스티치 잘 박히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끝부분에 가서 밀리지 않도록 잘 송곳으로 잡아주시면서 박아주세요. 안 그러면은 미싱 위쪽이 좀 밀리게끔 돼요. 송곳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윗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 잘 안 튀어나오고 딱 박혔으면은 그 다음에 스티치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셔츠는 제가 보기에는 다리는 게 은근히 어려워. 다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다리는 것도 선생님이 하는 걸 보면은 중간중간에 먼저 시접을 한쪽으로 통솔 처리를 한 거를 한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런 거 많이 실수해. 어떤 걸 실수하냐면 시접을 딱 넘겼잖아요. 그럼 시접을 한쪽으로 이렇게 박아 한쪽으로 넘겼어. 그러면은 밑에 마라 박을 때도 한쪽으로 딱 넘겨서 같이 놓을 때 뒤로 넘겨, 시접을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를 통일하게끔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접은 왜 마라 박을 때도 뒤쪽으로 시접을 보낸다. 시접을 뒤쪽으로 보낸다. 다트나 이런 거는 중심적으로 다트 부분은 시접을 다트는 중심적으로 보낸다. 요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지만 다릴 때 꼬이지 않아요. 위에 부분에는 암홀 쪽에는 바깥쪽으로 가고 안쪽에는 다렸더니 이게 한쪽으로 안 넘어 꼬이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얘기하면서 맞아 나도 한쪽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앞 옆선 시접 뒷중심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다트는 중심적으로 시접을 보낸다.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럼 다리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왔으면 한 번씩 싹 다려주시면 돼요. 자, 찬다리미를 참 많이 쓰세요. 자, 시접들도 우리 잘 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시접을 어느 쪽으로 넘겨야 되는 뒷중심 쪽으로 시접을 뒤쪽으로 넘겨주셔야 사인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윗부분에, 가슴 윗부분에 시접이 뒤로 갔는데 앞에 부분 말아박을 때 되면은 앞쪽으로 와 있는 경우, 꼬이는 경우 있죠. 꼭 시접은 뒷중심 쪽으로 보내준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시접들을 한번 싹 다 넘긴 다음에 다려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딱 넘긴 다음에 시접 넘기다 보면 양쪽으로 위아래로 꼬이는 경우도 있는 분들 계세요. 그 부분 생각하면서 시접을 넘겨주셔야지 되고요. 자, 요크 부분이나 이렇게 암홀 돌아가는 부분도 우니까 살살살살 달려주신 면이기 때문에 잘 죽어요. 찬다리미만 싹 갖다 대도 싹싹 죽으니까 잘 다리시면 돼요. 셔츠는 잘 다리 입어야지 약간 고급스럽지 조금 막 울고 그러면은 참 남자들이 안 고급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셔츠 다리는 거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부분 부분 먼저 다려주시는 거예요. 부분 부분 이렇게 데스망을 넣어놓고 쭉쭉 다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부분 부분 원래 하면서도 조금씩 다렸었는데 다 해놓고 나서도 부분 부분은 시접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 번씩 쭉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울고 있던 것도 다리미로 찬다리미를 잘 섞으면 우는 게 잘 펴져요. 자, 부분 부분 한번 왼쪽 오른쪽도 다 이렇게 커프 수서부터 잘 한번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부분 부분 다린 다음에 넓게 넓게 한 번씩 또 다려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넓게끔 넓은 부분을 밑단서부터 넓은 부분을 한 번씩 쭉 다려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렸더니 이렇게 셔츠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죠? 셔츠 편을 선생님 하는 거에 제가 조금 목소리로 그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몇 번 잘 이해 안 가시면 몇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입으시기 바라면서 아니면은 남편 거 아들 거 아니면 나도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하나 만들어 입어야지 라고 하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서 만들어 입으시기 바라고 니빠 만드는 거 이제 할 것 같은데 패턴은 요 밑으로 가서 패턴 에그모드에 가셔가지고 지금 패턴이 저렴하니까 지금 해가지고 그레이딩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우리가 내 사이즈로 좀 늘리고 줄이고도 한번 해보면서 이 가을 됐으니까 셔츠가 꼭 필요한 계절이에요. 가을은 그렇기 때문에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